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사랑입니다. (웃음) 안녕하세요.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버너비 시티 홀. 버너비 시청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최근에 버너비도 밴쿠버처럼 레인웨이 홈스를 허가하겠다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. 자, 그러면 레인웨이가 뭐냐? 우선 레인웨이는 뒷길입니다. 뒷길. 버너비 시에서는 이제 레인웨이, 밴쿠버도 마찬가지고요. 뒷길을 가지고 있는 집이면 누구나도 별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모든 이 버너비 하우스가 다 뒷길이 있느냐? 그렇지 않거든요. 다만 뒷길이 없지만 코너 땅에 또 위치한 집이면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검토해보고 허가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제 TMI 리얼터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버너비에서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면서 뭐 1, 2층을 좀 사용하시고 뭐 지하가 있으셨다면 지하에 세입자가 벌써 있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. 합법적으로 두 가구가 살 수가 있거든요. 집주인하고 세입자. 이제는 별채까지 총 세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법이 이제 개정이 된 건데요. 2023년도 가을부터 빌딩 퍼밋을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? 제가 좀 디테일을 말씀드릴게요. 이 별채 레인웨이 홈이 총 땅의 20%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땅이 뭐 5,000 스퀘어 피트다. 그러면은 네, 1,000 스퀘어 피트까지 리빙 스페이스를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맥시멈도 있어요. 맥시멈이 1,507 스퀘어 피트라고 합니다. 야, 그러니까 1,507 스퀘어 피트짜리 거의 뭐 타운하우스의 그런 유닛을 자기 뒷집에 지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또 미니멈도 있어요. 미니멈 350 스퀘어 피트 이상은 지어야 된다. 그래야지 좀 쾌적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아마 정해놓은 것 같아요. 더 놀라운 점은 이것도 디테일인데 지하까지 버너비에서는 허용하겠답니다. 별채. 그래서 별채 지하 1층, 2층에서 맥시멈 1,507 스퀘어 피트. 1,500 스퀘어 피트면 뭐 방이 3개, 심지어 4개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좀 획기적인 좀 뉴스 있는 것 같고요. 이 높이도 제한이 있긴 있어요. 높이가 본체, 메인 하우스보다 높을 수는 없다. 네, 그럼 좀 이상해 보일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리고 참고로 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뒤에 하필이면 뭐 크릭이 지나다닌다는 거야. 스트림이라고 또 시냇물이 지나가면 환경법에 있어서 네, 이게 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. 아까 뒷길이 없어도 코너 집에는 또 허가해 줄 수도 있는 것처럼 뒷길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100%가 아니라 환경평가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허가를 해주겠다고 합니다. 이 위치도 정확히 나왔어요. 뭐 백야드에는 무조건 짓는 거가 아니고요. 본체에서부터 2.4m까지 떨어진 곳에 지을 수 있고 문 열자마자 별채 열자마자 바로 백레인이냐 이것도 안 됩니다. 차가 누구야?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1.2m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. 이런 걸 다 셋백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뒷길에 1.2m 정도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본체에서부터 2.4m까지 공간이 있으면서 전체 땅의 20% 또는 맥시멈 1,507 스퀘어 피트 미니멈 350 스퀘어 피트짜리 별채를 질 수 있다는 것. 주차도 한 대는 이런 커버 가라지라고요. 그게 필요 없이 자기 땅 안에 차가 옆에다 또 주차할 공간이 확보가 되는 조건으로 별채를 허가한다고 합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. 그 별채를 지고 나서 혹시 따로 팔 수도 있을까? 그것까지는 버너비에서 허가를 안 한다고 합니다. 오직 렌탈로. 네, 그래서 이거를 따로 팔고 이거는 안 되고 심지어 집주인이 살면 또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건 진짜 순수히 세입자용으로 지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서약을 사인하시고 아마 짓게 허가가 될 것 같은데요. 심지어 short-term rental. 여러분 아시는 에어비앤비도 사실은 또 안 된다고 그러네요. 이 별채에서. 그래서 길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세입자분을 위해서 이렇게 짓게 허가를 해준다고 합니다. 이것도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2023년 버너비 시 이번 가을부터 빌딩 퍼밋을 받기 시작한 별채 레인웨이 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Until I see you next time. Bye bye.